자, 솔잎뜨기는요,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다섯 개를 만들어 주어서 이게 솔잎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인데요.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뜬 다음에 양쪽에는 이렇게 짧은뜨기가 한 코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솔잎뜨기를 뜰 때는요, 밑에서 도안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요, 밑에 두 코를 띄고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 코에다가 한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구멍에다가요,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만들어서 솔잎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고요.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로 항상 마무리가 되는데요. 짧은뜨기도 밑에 두코 띄고 세 번째 코에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솔잎뜨기를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솔잎뜨기를 몇단 떠보았습니다.